이태원 참사로 150명이 넘는 사망자들이 발생한 가운데 이들을 추모하기 위한 합동 분향소가 서울 광장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설치됐습니다.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은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며 다시는 이 같은 불행이 없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. 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서울 광장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. 이태원 사고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. 안타까운 죽음에 국화꽃 한 송이라도 놓고 싶어 한 걸음에 분향소로 달려왔습니다. 20대 그 사람이 많대요. 더 편안한 세상을 살아야 할 텐데 일찍 가서 안타깝다고 그만하고 싶네요. 하얀 소복을 입고 온 시민은 미안하다는 팻말과 함께 차가운 바닥에 앉아 젊은이들의 죽음에 원망과 분노를 쏟아냅니다. 이런 나라를 또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된다는 그 자체가 너무 미안합니다. 정말 미안합니다. 이렇게 미안할 수가 없습니다. 죽은 애들한테 부끄럽습니다. 사고 현장과 가까운 이태원역 1번 출구에도 시민들의 헌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곳 지하철역 입구에는 보시는 것처럼 시민들이 놓고 간 꽃다발과 술들이 가득히 쌓여 있고 난간에는 이처럼 미안하고 죄송하다라는 문구가 붙어져 있습니다. 사고 현장을 찾은 시민들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헌화하며 망자의 넋을 기립니다. 아이, 마음이 너무 아프지요. 젊은 애들이 이렇게 다 압사했으니까. 나도 자식 키우는 사람이니까 가슴이 아프지 사실. 뭐 유가족들이 어떻겠어요. 합동 분향소는 서울 광장과 이태원 광장 등 서울에만 25곳에 설치됐습니다.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덕수 국무총리도 서울 광장 합동 분향소를 찾아 헌화하고 묵념했습니다. 정부는 이태원 참사 사망자 장례비를 최대 1,500만 원 지급하기로 했고 서울시는 유가족들의 장례 절차를 지원할 전담 공무원을 배치했습니다. 정부는 오는 5일까지를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관공서에 조기 개항과 공직자는 애도 리본을 달도록 했습니다. 헬로 TV 뉴스 김호입니다.